김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민혜 선수와의 경기 1세트에서 5이닝 만에 11점 치면서 세트 스코어, 세트 에버리지긴 하지만 2.2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고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두 세트를 내리따야 2점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뭐 초반부터 무시무시하게 몰아쳐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든 에버리지긴 합니다. 자, 밀림을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빗겨치기, 그리고 뒤돌리기 있습니다. 아, 김가현 선수는 뒤돌리기를 선택했네요. 하단에서 약간 힘이 들어가면서 짧게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치는 순간 바로 초크를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최혜미 선수의 첫 공격. 최혜미 선수는 뱅크샷을 준비하는군요. 자, 얇게 가면 요거보단 조금 더 두껍게 갔어야 되는군요. 시간에 조금 쫓기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네. 뭐 자세도 조금 일자구가 됐어야 될 빨간 공 때문에 조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함정이 있는 공이죠. 너무 과하지 않게 스트로크를 조금 힘을 빼주면서 공이 점프가 일어나지 않도록, 뒤를 많이 들었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 실수를 할 김가영 선수가 아니죠. 네. 점프에 관해선 이미 뭐 통달한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점프를 내기도 하고. 네. 네, 잘 끌어쳤어요. 뒤로 돌려치기까지 성공. 김가영 선수한테 경기 전에 물어봤어요. 대회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뭐 우승 이런 게 아니고 만족스러운 경기. 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캐롬 경기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목표다라고 약간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접근법이 상당히 다른 선수예요. 겸손한 대답이면서도 뭔가 또 그렇죠. 힘이 있네요. 네. 살짝 끌어서 이런 컨트롤이 뿌리긴. 참 좋은 선수예요. 예. 네, 좋습니다. 인사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앞돌리기를 회전으로 살짝 끌어칠 때, 특히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회전이 이용되는 방법, 또 모양, 이런 것들이 눈에 확실하게 익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행이 될때 저는 아무 이상이 없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인사하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 지금 약간은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이 이어지면서 점수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그이 마음을 조금 다잡는 그런 호흡법도 필요하죠. 네. 아주 멋진 공을 쳤을 때, 플루크가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약간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쉬운 공이 나왔을 때 그걸 확실하게 가져가야지 행운을 내가 잡은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주게 됩니다. 안정감 자, 네. 있죠. 뒤로 돌려치기 첫 득점. 최혜미 선수의 공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한 수준의 그 남자들이 치는 듯한 느낌, 그런 큐 놀림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실제로 사구를 어느 정도 치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사구에 굉장히 능통한, 그래서 공을 좀 다룰 줄 아는 그런 큐스트록을 할줄 아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올라오면서 아하. 지금 아쉬운 건 지금 기왕 이렇게
이런 짧은 각을 구사를 하려고 했다면 당점을 높은 상태가 아닌 확실하게 낮은 상태에서 어차피 두껍게 치는 공이 아니라 네. 예리하게 지금 파고들려고 했거든요. 그럼 더 낮은 상태에서 했더라면 더 깔끔한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게 옆돌리기까지 성공합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코너에 딱 걸려있는 길이라면 사실 감각적으로도 별로 두렵게 느껴지지가 않은데 넘어갔을 때 뒤로 돌아오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왠지 불안하거든요. 네. 아, 네. 지금은 네 경기 초반 행운이 네. 좀 따라줍니다. 짧게 빠졌을 것 같은 상황에서 키스 덕분에 득점을 한 건지 아슬아슬하게 득점을 한 건지 느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죠. 실제로 빠진 공이었죠. 예. 네. 아. 키스가 두 번의 공격 연속해서 키스가 났고 한 번은 득점, 한 번은 득점 실패. 5대 1로 앞서 나가는 김가영 선수. 참 편하게 치죠. 아주 침착하게 한 점. 최혜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당구 선수의 길을 걸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스롱페아비 선수 만나고 뭐 김가영 선수 만나고 이런 게 운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네, 운이 아닙니다. 더 좋은 네. 거죠. 예선전을 거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선수지 않습니까? 네. 잘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선수들과 만나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네, 너무 두꺼웠을 때 키스의 염려가 있는 공이죠. 아쉽네요. 지금 정도의 두께 감각은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너무 강하지 않게 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당점이 기왕 당점을 낮게 칠 거였으면 앞공에다 조금 더 힘을 써주는 그래서 첫 번째 쿠션에서 조금 분리가 더 커지는 그런 각을 만드는 게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내느냐를 위주로 치는 선수와 네. 그 앞공을 칠 때 느낌으로 치는 것과 이 구분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시도를 했던 공인데 뒤로 조금은 넘어갔던 김가영 선수의 공격. 오른손잡이에게는 이 빨간 공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왼손을 사용하는 최혜미 선수에게는 조금 불편한 공이 왔습니다. 직접 맞출 수 있는 더블 쿠션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곡선이 뒤쪽... 생겨야 되는데요. 네. 예리하게 반대쪽 코너로 한번 내려보려고 했는데 예. 초반에 잘 풀리지 않으면 난적을 상대로 경기할 때 참 경기 풀어나가기가 힘듭니다. 한 번 더 살짝 끌어서 앞돌리기.
지금은 뭐 떨어진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끌릴까봐 당점을 좀 올려서 친 게 지금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 맞고 원쿠션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네. 내 큐가 향하고 있는 쪽으로 계속 공이 앞으로 밀리려고 하거든요. 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관성이죠. 그렇죠. 항상 큐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쪽으로 공은 가려고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단을 주는 거죠. 네. 부드럽게. 네. 최혜미 선수의 강점이죠. 이런 공들이 내 공이 뒤쪽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면을 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써더라도 원쿠션을 보낼 때 지금 뒷손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 예. 감각이 배운다고 해서 쉽게 터득되기가 힘든데 묘하게 이 선수가 보면 당구를 한참 오래 친 남자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큐를 내민다 말거나 아니면 잡아주거나 힘을 빼거나 또 탁 세게 보내거나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선수예요. 적성에 잘 맞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능이 좀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연속 득점 만들고 있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그런 형태의 공이 한 번 더 오게 됐습니다. 역시나 좋은데요. 네.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공을 큐 끝에 공이 딱 닿는 순간에 힘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공을 칠 때도 앞공에다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는데도 내공 분리가 아주 편하게 되는 네. 저렇게 멀리 보낼 때도 있고 저 두께에서 가깝게 보낼 때도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3뱅크 아 걸렸어요. 네. 네. 과감한 도전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최혜미. 그리고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그 어떤 재능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 작은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큐 스피드는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섬세하게. 네. 이런 터치감은 참 칭찬해줄 만하죠. 예. 네. 역시 또 손을 바꿔 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인데 반대쪽에서 칠 수가 없네요. 빨간 공을. 옆돌리기 가볍게 성공시키는 모습이고요. 자, 세워치기보다는 왼쪽으로 살짝 퍼트려야 되는 공이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와, 기가 막힌데요. 이번 이닝 공격. 세워치기까지 성공하면서 하이런은 7점까지 올라갑니다. 두 점만 더 먼저 득점하면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최혜미 선수의 또 좋은 점은 경기를 할 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경을 안 써요. 자,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 공을 뚫어버릴 정도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죠. 아, 지금 이런 기술도 보시죠. 대단한데요. 밀어친다고 하면 네. 마치 밀어치기를 하는 것처럼 치는 게 보통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두께만 맞춰놓고 툭 놓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알아서 밀리게끔. 네, 보통 감각이 아니에요. 세트 포인트. 김가영 선수가 또 한 명의 라이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이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살짝 빗가게 옆돌리기. 아, 치자마자. 네. 자신감이 있어요. 네. 와. 하, 대단한데요. 물론 최혜미 선수가 지난 대회 그리고 이번 대회 연속해서 8강에 오를 정도의 실력자인 건 맞는데 팬들도 충격을 받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임팩트였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중계를 하면서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네. 물론 준비를 잘하고 나왔을 거라는 예상이 있지만 지난 대회 때보다 또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자, 2세트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오히려 또 기대가 돼요. 네. 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